안녕하세요. 무슨 분이 아셨습니다. 여기 1337TS. 자, 일회보인데요. 일회보나 서밋. 이런 제품들의 공용 제품입니다. 저기 슈퍼 서밋이고요. 보시면 기아를 이렇게, 재고를, 여기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일이 좀 벌어졌죠.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거 하나 분해하려면 거의 한 시간씩 걸려요. 자, 보시면은 기존에 있던 제품이었거든요. 기존에 있던 제품, 요거 기아가 좀 약해요. 약한 것도 있지만 일단 주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먼저 그렸네요. 주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합니다. 이제 깨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깨질 기미가 슬슬 보이면서 이게 왜 깨졌냐면 여기 보시면 딱 하고 풀었어요. 여기 보시면 자국 보이죠? 자국. 자국이 그냥 딱 자른 게 아니라 이게 비틀어지면서 죄송합니다. 비틀어지면서 여기가 딱 잘린 거예요. 딱 잘렸죠? 그 저희가 똑 하고 탁 잘렸습니다. 이게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메탈로 이제 하면서 메탈하면서 이 부분 메탈로 하면서 자 이거 보시면 일반 기아가 아니라 여기 스파이어를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약간 그 끝에서 끝에까지 계속 길이 하나가 뭐 3이다 그러면은 거의 한5 정도 돼요. 굉장히 길죠. 쭉 길기 때문에 기아도 부드럽고 강성도 강하고 안쪽과 바깥쪽이 다 바꿔놨습니다. 즉 기존 기아는 또 부러지거나 안 좋기 때문에 바꿔놨어요. 이걸로 바꿨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자. ER1337TS-Black 이에요. 열처리한 거죠. 색깔이 딱 다르실 거예요. 색깔이 딱 다르 열처리한 거고요. 요거는 13에서 37. 자, 이, 날개, 이렇게 날개 되는 게 37이고, 조그만 게 13. 13은 요게 13이 되겠습니다. 13. 자, 이렇게 해서 추가되는 제품입니다. 자, 일회보 아니면은 브러쉬 일회보, 브러쉬리스 일회보 중에서 뉴 일회보 말고, 기본적인 그 텍사스에 나오는 서밋과 일회보. 그 다음에 관련된 제품들은 이 제품을 쓰시면 광화 보존이 되겠습니다. 특히 앞쪽 보존은 뒤쪽에 꼭 필요한 그런 옵션이라고 봅니다. 오케이. 옵션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옵션 바로 보겠습니다. 슈퍼 서밋이 울트라 슈퍼 서밋으로 가고 있습니다. 울트라 슈퍼 서밋으로 가고 있어요. 오케이. 짠.